온갖 정성과 온몸을 다 바쳐 했어야 되는 정말 고생 많이 했었어요. 근속의 의지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죠. 10년을 일해도 정말 처음 들어온 선생님하고 똑같은 최저임금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받으며 박봉에 시달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은 9시간이 넘으며 쉬는 시간은 고작 44분에 불과합니다. 휴게 시간 자체가 교사가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서도 이제 쓰려고 하면 눈치도 보이고 그 시간에 업무를 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업무를 해오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더 힘들잖아요. 쉬는 시간이 그나마 가능한 게 아이들이 잘 때 낮잠 재워놓고 그때 이제 가능한데 그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수첩. 부모님들한테 오늘 아이가 어떻게 어떤 상태로 지냈는지 어떤 놀이 했는지에 대한 수첩 적어서 나가야 되고 지난 24일 제주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여전히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갑질, 열악한 처우조건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열악하다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교부받지 못한 선생님들 그리고 급여 내역서조차 지금까지 일하면서 한 번도 받지 못해서 그 내역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연차라든가 그다음에 뭐 시간의 근무수당은 뭐 말할 나이도 없겠죠.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보육교사들이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보육교사의 노동 환경, 설상가상으로 가슴 아픈 소가리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다가 한 명 사고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뉴스 밑에 댓글 보니까 왜 선생님 혼자 7명 데리고 나갔냐. 그게 정원이거든요. 밖에 나갔는데 저쪽으로 간다든지 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손을 잡고 끌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생긴다는 거죠. 교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CCTV에서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동 학대 범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보육의 질은 교사의 노동 환경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보육교사들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정도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분명히 현장에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형식적으로만 그쳐서 발전이 없는 건데요. 좀 제대로 된 점검을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극한 직업 보육교사.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아이들을 통해 힘을 얻는데요. 인사하고 하는데 막 아이가 와서 막 안기면서 계속 예쁜 짓 하는 거예요. 아우 정말 너무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것 때문에 이제 떠나지 못하죠. 어느 순간에 정말 저랑 지내면서 하나하나 다 알아가고 스폰지처럼 다 빨아들이고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도 못하니까 선생님 하다가 선생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정말 느끼는 그 희열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보육교사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